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서 펼쳐지는 2017-2018 KBA 3x3 코리아 투어 서울대회 이곳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김우석 해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2017년이 12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렇죠. 잘 지냈습니까? 네. 예. 요새 좀 날씨가 네. 많이 부쩍 추워졌잖아요. 맞습니다. 날씨가 이제 드디어 겨울을 완전히 체감하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겨울이 오면서 농구에 대한 열기도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중계해드릴 경기는 3x3 경기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3x3는 예, 일단 뭐 내년도 예, 내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 대회고요. 뭐 일반부와 오픈부로 나눠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팀들도 나가서 열띤 경쟁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월에 있었던 인제 1차 대회 그리고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8개의 대회가 열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결선 대회를 끝으로 그 9번에 걸친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예선전을 예,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발전은. 이제 뭐 또 상금도 상금이겠습니다만 그렇죠. 국가대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이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상금도 상금이지만 예, 지금 여기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프로에 갔거나 뭐 일반인 아예 생활체육을 했던 사람 선수들 중에 뭐 운동을 좀 잘하거나 혹은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방덕원이나 김민섭이나 박민수 같은 선수들은 그렇죠. 전부 네. 엘리트를 경험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뭐 제2의 인생을 또 한번 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3x3를 통해서 또다시 농구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선수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내체육관에서 A코트, B코트에 또 나누어져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그렇죠. 또 옆 체육관에서도 어제 또 경기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예, 옆 체육관에서는 뭐 고등부 U18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이 본 체육관에서는 두 코트로 나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부 10개 팀이 나와서 8개 예선전에 모두 참가하는 일반부와 그리고 각 지역 예선에만 참가하는 오픈부로 나누어져서 경기를 좀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경기는 주로 일반부 경기들을 그렇죠.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또 고등부 경기 결승전과 오픈부 결승전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객석을 보니까 네. 가족분들 그리고 함께 오신 분들을 일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3x3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축사라고 할 수 있지만 약간 생활체육이 바탕이 된 걸로 계속 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참여에 대한 관람이라기보다는 참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가한 선수들, 지인과 뭐 여자친구, 가족분들이 많이 와서 같이 관람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x3 농구가 길거리 농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야외에서 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또 이제 연세대학교 실내체육관 거의 그렇죠. 뭐 야외랑 비슷한 무대를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대한농구협회에서 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가지고 예, 야외와 거의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래가 이렇게 신나게 그렇죠. 또 예. 나오고 있고 예. 또 장례 아나운서가 또 경기를 그렇죠. 진행을 해주고 있죠. 아, 그럼 뭐 상당히 미모도 있으신데 뭐 네. 농구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전문 용어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3x3 경기 규칙이 이제 5대5 일반 농구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뭐 가장 특이한 건 한 번도 이제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 뭐 5대5 농구는 3대3 농구에 비해서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 3x3 농구는 10분 동안 계속해서 공수를 주고받고 자유투를 던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좀 체력을 요구한다라는 게 좀 예, 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 있게 네,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더 즐거운 그런 3x3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약간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 네. 5대5 농구에 비해서는 약간 좀 그 좀 루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구만의 특징인 강력한 몸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규칙 내용을 살짝 또 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참가 선수는 일단 4명, 출전 선수 3명과 교체 선수 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하프코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경기 시간은 총 10분이고요. 21점을 먼저 선취를 하거나 21점 먼저 선취를 하면 시간 관계없이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뭐 석점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아크 라인에서 그렇죠. 바깥쪽에서 던지면 2점 네. 그리고 일반 뭐 점프 슛이나 네. 일반 슈팅을 하면 1점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격 제한 시간은 그 5대5 대회가 24초죠. 네. 거기에 절반을 딱 잘라서 딱 반이죠. 네. 12초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타임아웃은 각 1회 30초 동안 각 1회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팀 네. 파울은 이제 뭐 일반 농구에서는 5개부터 그렇죠. 적용이 되는데 네. 3x3는 7개부터 적용이 되고 10개부터는 네. 자유투 2개와 함께 볼 소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이런 또 경기 규칙도 잘 숙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파울 룰이 5대5 경기에서 좀 루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어떤 스피디한 경기를 위해서
하루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예, 그런 뜻이 좀 담겼겠죠. 네, 저희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데 아, 예. 김수석 기자 해서 저희가 올해 함께 했었는데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언제 예, 뭐, 오시냐 막 이렇게 궁금증. 네, 뭐 명단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경기는 팀 우지원 네. 팀과 NIS 팀의 그렇죠. 네, 경기죠. 네. NIS 같은 경우에는 저 뭐 11월 말에 벌어졌죠. 임지에서 벌어졌던 첫 번째 대회에서 예, 그 DSB를 물리치고 우승을 한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전 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차후 국가대표 팀으로서 가장 또 유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팀의 당국대 출신 박민수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승주 선수도 이 팀의 네,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민석 선수는 서울 SK에서 그렇습니다. 1군까지 경험을 했던 선수고요. 네. 방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로 졸업을 했죠. 거기서 이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프로에 가서는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2m 7cm 딱 봐도 지금 신대 그렇죠. 가장 큰 선수거든요. 뭐 다른 선수들하고는 뭐 네. 하드웨어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부에서는 이렇게 네. 뭐 준프로 그리고 뭐 프로를 경험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도 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맞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온 선수들 지금 특히 NIS 같은 경우에는 네. 김민섭이나 방동원 같은 선수들은 참 재능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프로의 높은 벽에 좀 막혀서 선수 생명을 정리했어요. 선수 생활을. 네. 근데 이제 3x3 대회를 통해서 다시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혹은 뭐 다시 직업 창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예,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또 기회들이 선수들에게는 또 많은 자극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올 시즌에도 예. 이제 대학 선수들 드래프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드래프트 탈락한 선수들도 이런 그렇죠. 기회를 통해서 맞습니다.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농구가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엘리트라는 체제에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네.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을 하면서 이제 조금은 좀 선진국형 어떤 모델을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든 어떤 과도기전 상황에서 이제 그 3x3가 다시 그 엘리트 체육이랑 같이 활성화가 되면서 예, 많은 선수들한테 또 새로운 어떤 뭐 직업 창출의 기회나 예,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육과 그리고 뭐 프로 체육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엘리트 그렇죠. 체육이 통합이 되면서 네. 선수들과 뭐 일반인들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뭐 농구인들에게는 큰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죠. 싶습니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이번 대회가 이제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불러모으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농구를 어우러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3x3 농구 국가대표 그렇죠. 선발전 네. 그리고 코리아 투어 서울 대회라고 명칭이 또 표기가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연세대학교 실내 체육관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죠. 일단 뭐 옆 코트에는 일반 뭐 이제 고등부 우승부. 결승 예. 고등부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렇죠. 있죠. 네. 날씨가 뭐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시 겨울 하면 농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농구죠. 겨울 하면은 예. 요새도 뭐 농구 많이 뛰고 계시나요? 아, 예, 많이 하다가 직접 뛰시잖아요. 네, 나이 탓에 요즘에 좀 아, 이제 한번 허리 아프더라고요. 아픈 데가 많아서 네. 좀 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기량 그리고 뭐 화려한 플레이들을 또 이 3x3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오대호 경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3x3 역시 좀 더 개인기가 없으면 네. 확실히 살아남을 수 없는 종목이 3x3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예, 화려한 개 지금 뭐 보셔도 어떤 저런 그 한 번에 잠깐의 어떤 비하인드 패스로 공간을 만들어내고 순간순간 5대5보다 훨씬 그 디테일한 기술들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5대5 농구에 비해서는 예, 조금 더 박진감 넘치고 예, 많은 개인 기술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NIS가 조금은 앞서가는 경기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저기 그 팀 우지원의 9번 선수는 네.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되게 3x3, 3x3라고 했죠, 그때는? 네, 그렇죠. 3x3가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은 거의 없었고 생활체육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전주 대표로 서울 대표의 닥터바스켓이라는 팀과 그렇죠. 결승에서 네. 상당히 그 박빙의 경기를 펼쳤는데 그때 에이스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김철현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또 농구인들과 또 친밀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김수석 기자가 3x3에는 최적화된 또 해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칭찬을 너무 많이 해드리죠. 아, 네. 그렇죠. 네. 여기 뭐 쥐구멍이라도 좀...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뭐 또 실내에서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네. 또 신나는 또 경쾌한 음악과 함께 네, 그렇죠. 장내 아나운서들의 이야기와 네.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들뜬 그런 기분이 그렇죠. 듭니다. 어쨌든 좀 농구 이 3x3 농구는 전형적인 5대5 농구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어떤 좀 흥겨운 음악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자유분방한 분위기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예, 어떤 그 완화된 룰 같은 것들이 어떤 5대5 농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간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현대 트렌드와 어울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이제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예, 그런 스포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1시부터 보내드릴 경기가 영푸드 시스템과 닥터 바스켓 예, 그렇죠. 팀 간의 예.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닥터 바스켓과 영푸드 시스템 두 팀 예. 간의 대결 또 잘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닥터 바스켓은 워낙에 이제 생활체육이 1990년대 후반에 네.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농구 종목이 네. 그 당시 이제 초창기부터 전국에서 전국으로 따져도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팀이었고요. 네. 영푸드 시스템은 이 3x3가 생기면서 예, 조금 조그만 어떤 스폰서십 활동들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보시면 뭐 ST기어도 예, 보호대를 만드는 팀이고 보호대로 운영하는 회사고 또 NIS는 유니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뭐 세종시 남일건설은 뭐 보시다시피 예, 건설 회사가 이제 스폰서십 하는 팀인데 뭐 농구장 만들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영푸드 시스템은 어떤 네. 그 식품회사 네. 이제 스폰서십을 해서 이번 대회 참가를 시킨 게 아닌가 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뭐 농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농구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농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즐기기도 워낙에 쉬운데다가 뭐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농구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영푸드 시스템도 지금 청주 지역의 팀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스폰서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네, 생각이 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선수들이 또 이제 코트 위로 나와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다소 긴장이 된 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수들 은근히 긴장을 또 하고 그렇죠. 있는 모습이고요. 중계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중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어쨌든 예, 좀 뭐라 그럴까 긴장감을 갖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선수들입니다만 네. 저희도 뭐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렇죠. 또 기대가 되고 네. 그런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있는 대회이니만큼 네. 저희도 또 이 농구 이 3x3 농구가 잘 돼야 농구가 조금 더 이제 부흥을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농구 인기가 많이 이제 그 하향세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뭐 이런 새로운 컨셉의 대회가 좀 자리를 잘 잡는다면 예. 농구도 또 제2의 예, 전성기를 또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방금 전에 전광판을 통해서도 선수들이 뭐 실시간으로 뭐 점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예. 뭐 여러 관중들도 보기에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예. 잘 갖추어줬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체육관 뭐 올 시즌 또 많은 신인 선수들이 또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뭐 영푸드 시스템의 선발 이제 뭐 팀 명단이라고 네,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이재민 선수, 강바일 선수 그리고 박수림, 홍석현, 박영로 그리고 박수현 선수가 영푸드 시스템. 예, 좀 제가 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 강바일 선수 같은 경우하고 홍석현 선수는 네. 선수 출신이었던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네.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닥터 바스켓 곽희훈 그리고 박희철, 박유관 그리고 이재호, 한상광, 이도윤 그리고 김영웅, 강민구 선수가 선발에 네. 일단 지금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곽희훈 선수는 네. 예, 선수 출신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뭐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3번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예 지금 그 분식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뭐 일반 대회를 많이 가보면 이제 뭐 자기의 또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농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게 어느 부분에서 바람직한 겁니다. 네. 예. 무조건 뭐 농구만 한다고 해서 농구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회생활도 네. 하면서 예, 농구는 농구대로 또 좀 그 제2의 뭐 어떤 잡으로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또 선수들도 여유 있게 또 즐겁게 농구를 그럼요. 즐길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첫 번째 득점 올리고 있는 닥터 바스켓입니다. 네. 아직까지 포스트업을 하고 있죠. 네. 네. 페인트 존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확실히 이제 뭐 템포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먼 거리에서 네. 선수들이 또 외곽 슛을 많이 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영푸드 시스템도 보니까 예. 전부 다 좀 낯익은 얼굴들이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스텝을 잡는 거나 레어 페르스에이션 하는 것들을 보니 예, 모두 다 이제 엘리트를 경험한 선수들인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영푸드 시스템에 네.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네. 자,
타이투 놓치고 있습니다. 김영우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박희훈 외곽 쪽에서 파고들면서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배번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어쨌든 예. 영푸드 시스템 저희도 뭐 와서 그렇죠. 뭐 팀들이 워낙에 많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확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예, 이 팀에도 두 선수분 지금 뛰는 선수들은 예, 모두 다 농구에 대한 기본기가 좀 심하게 탄탄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적어도 엘리트를 좀 경험을 했던 그런 이력 있는 선수들을 보입니다. 선수들의 피지컬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네. 보니까 네. 좀 파고들면서. 네. 그리고 어쨌든 이 3x3는 피지컬적인 게 이제 그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네. 서로 견디기 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드롭해서 좋았죠. 공격 성공시켰고요. 곧바로 외곽에서 점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장면이 좀 3x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골을 성공을 했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시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 수비팀이 공격으로 전환해서 3점을 던졌죠. 네. 이 순간에 이제 방심을 한다면 바로 1점을 넣고 기분 좋아하다가 2점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점 이후에는 뭐 볼대도 없이 라인 밖에서 그렇죠. 바로 공격이 시작되고 그렇죠. 있는 3x3입니다. 예, 공격 리바운드 회는 바로 이제 그 공격을 감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스틸 했을 경우에도 예, 같습니다. 높게 뛰어올랐는데요. 곽기훈 선수 리바운드 잡는 과정 조심히 히스를 올렸습니다. 네. 역시 뭐 이제 볼을 그 리바운드를 할 때는 볼을 던진 선수가 네. 가장 잘 얼루같이 잘 알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곽기훈 선수가 잘 이용을 해서 자신 직접 리바운드 해냈고요. 손을 떠났을 때 딱 감이 오죠. 그렇죠. 네. 풋백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를 지금 예, 그런 찬스를 얻었는데 살짝 예, 선택 과정에서 예, 부상을 좀 당한 것 같습니다. 곽기훈 선수 자유투 들어가면서 3대 3 이제 동점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들도 굉장히 뭐 트렌디한 그렇죠.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흥겹게 음악, 네, 음악마저 이제 귀를 즐겁게 해주는 네. 외곽 쪽에서 김영웅 네. 아, 이번엔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밀어주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진짜 완성도가 높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3x3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2대2 플레이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투맨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3x3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투맨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 좋은 득점 확률을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대2 플레이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고요.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뭐 2분 15초 정도가 흘러갔는데 영푸드 그렇죠. 시스템이 조금씩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어쨌든 예, 지금 그 기본기적인 부분에서 네. 영푸드 시스템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농구라는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어쨌든 마지막 목표가 KBA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저 세 선수 모두 적어도 대학교 정도까지는 경험을 하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이런 대회에 참가를 하면서 뭐 국가대표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곧 프로리그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또 참가를 한다면 또 새로운 직업으로도 창출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뭐 선수들에게 많은 또 기회에 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렇죠. 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뭐 닥터 하스킷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뭐 네임밸류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높은 네임밸류 갖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뭐 이번 경기에서 약간 그렇죠. 고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닥터 바스켓. 조금 네. 영푸드는 닥터 바스켓은 어떤 생활 체육의 기반이 된 선수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영푸드 시스템 뭐 구조는 틀린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푸드 시스템에서 스포너십을 하고 있는 팀이지만 세 선수 모두 예, 엘리트를 경험했던 팀으로 보여지고 네. 지금 닥터 바스켓을 좀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영푸드 시스템 네. 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지금 네. 더블 클러치가 그냥 멋있었죠. 네, 네. 사실 뭐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네.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배번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 왼손으로 예, 네. 그렇죠. 이번에 뭐, 펄만 당하지 않았으면 예, 멋진 그림이 하나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영푸드 시스템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그렇죠. 일반 농구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 목을 좀 예. 꿀 부여잡고 있는 퍼 네. 바스켓인데요. 네. 네. 팀 모두 교체 선수가 지금 뒤쪽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
김영훈 선수도 보이는데요. 네. 아직까지 코트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김영훈 선수 다행히 일어났고요. 네. 예, 지금 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닥터 바스켓은 교체 선수가 지금 예, 없거든요. 예, 부상을 좀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 선수는 네, 한 이제 뭐 4인으로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일단 뭐 총 8명의 선수를 이루는데 일단 대회에 참가한 선수 4명이죠. 네. 네. 외곽 쪽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이제 닥터 바스켓. 네. 자, 잠깐 탑 쪽으로.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영구도 시스템입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뒤쪽에서 블락. 선수들이 뭐. 이제 뭐 점프력이 좋네요. 그렇죠. 네. 뭐 오디오 경기를 많이 중계를 해보셨지만 네. 사실 이제 오디오 경기는 정말 쉬어갈 팀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보시지만 잠깐 쉬어가면 공격이 한 두 번 정도는 휙 바뀌거든요. 저희가 뭐 약간 그렇죠. 다른 네. 예. 점수가 팍팍 올라가고 그렇죠. 있어요. 예. 탑 쪽에서 막히우 아, 그렇죠. 성공시켰습니다. 원래 슛 하나에는 뭐 원래 장기가 워낙에 있는 선수라서 네. 예. 오디어서 오른쪽에서 두 점 선수가 그렇죠. 네. 수대봤었던 영프리 시스템이었고요. 이번에는 직접 돌파하면서 성공시킵니다. 유연하죠. 네. 네.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분대 시스템. 닥터 바스켓이 다 따라잡았습니다. 네. 분명히 아까 뭐 저희가 뭐 한참 동안 영분대 시스템이 압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불과 2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뭐 점수 차이가 벌써 네. 역전이 가능한 점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수비가 네. 막아냈습니다. 닥터 바스켓 이제 9대 7 두 점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3x3 네, 대회를 좀 이제 살펴보면 네. 사실 이제 빠른 결정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슛을 던지 슛을 던지나 페네트레이션을 치면서 예, 오프더 무브로 무브 그러니까 오프더 무브 오프더 볼 무브로 좀 공간을 만들어준 선수한테 빠르게 좀 패스를 해내는 네. 그 슛을 던질 것이냐 아니면 패스를 할 것이냐 빨리 결정을 해내는 게 상당히 예, 좋은 성적을 내는데. 예, 좀 좋은 진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도 굉장히 그런 말씀해 주신 의사결정에 대한 빠른 그렇죠. 결정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번에 직접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선택보다는 이제 핸드 체킹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죠. 예, 지금도 예, 좋은 선택이었죠. 예. 네. 3x3 농구는 예, 그냥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쏘고 던지면 아 붙으면 던지는 붙으면 파는. 예 그런 전형적인 그 마이클 조던의 농구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실점 이후에 바로 뭐 그렇죠. 외곽 공을 돌려서 네. 뭐 수비 대응을 정확히 갖춘다던가 공격 대응을 정확히 갖춘 것 자체가 네. 그러기보다는 뭐 오대오 농구에서 얘기하는 어리오펜스 형태로 공을 잡아서 어떤 뭐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면 빠르게 던지거나 빠르게 파서 득점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뭐 팀들 간의 그런 뭐 색깔도 확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른쪽에서 레이업 올라갈 때 X를 올렸습니다. 예, 지금 뭐 영푸드 시스템이 조금 앞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던질 줄 알고 모두 팔 줄 알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3대 선수 부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곽희윤이 돌아서면서 올라가 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영푸드 시스템이 조금 더 세 명의 선수의 그런 호흡이 그렇죠. 조금 더 조직적인 모습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호흡과 개인기에서 조금은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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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바스켓은 곽희윤 선수 혼자 약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반면에 네. 네. 영푸드 시스템은 네. 지금 뭐 네. 공격하는 선수들 모두가 자기가 플레이를 해야 될 때에 확실히 과감하게 공격을 해주면서 네, 좋은 흐름으로 지금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영우 선수가 슛 이후에 자신이 네. 직접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그래도 4중간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 밀고 들어가면서 김영우. 그렇죠. 이번에 좋았죠. 공격 리바운드 좋았고요. 곧바로 석점. 그렇죠. 발 바깥쪽에서. 네. 네.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공격이 성공을 했다고 잠시 지금 방심을 한 사이에 네, 탑에서 찬스가 바로 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숨도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좌중간에서 영푸드 시스템 그대로 두 점 성공합니다. 닥터 바스켓이 쉬어갔죠? 네, 닥터 바스켓도 네, 두 점을 시도해봤고요. 네, 다시 한번 탑에서 닥터 바스켓의 외곽이 지금 그렇죠, 좀 말을 안 듣죠. 네,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끊어냈었던 닥터 네. 바스켓. 사실 예, 기본적으로 저런 부분들은 5대5 농구에서
파울이 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저 정도의 컨택은 3x3 경기에서는 파울로 불리지 않습니다. 3에서 0푸드 시스템. 네. 선수들이 이제 뭐 약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외곽을 많이 신경을 맞습니다. 또 워낙에 또 컨택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네. 체력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뭐 작전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던질 테면 던져봐라. 높게 뛰어올랐습니다. 던질 테면 던져봤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골 밑에서 마스크 선수들은 조금 예. 아 그렇죠. 요 득점 하나가 좀 예. 분위기를 살려내면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점퍼. 좀 아직 시간이 예. 3분여가 나 2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분이 넘게. 선수들이 예. 계속 공을 던지고. 그렇죠. 이런 단발성 공격은 조금 네. 지향을 할 필요가 있겠죠. 확률 높은 공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어떤 닥터 바스켓 선수들이 약간 디프레스 된 느낌이 좀 주고 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2분 40초가 넘게 남았고 2분 40초가 남았고요. 점수 차가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격 수비에 대해서 조금은 예, 좀 집중을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0푸드 시스템이 조금 앞서 나갔었고 닥터 네. 바스켓이 따라 붙는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졌었습니다. 네. 뭐 언스텝 점퍼였는데요. 예, 좋은 예, 득점이었습니다. 0푸드 시스템도 확실히 네. 선수들의 그런 조직력과 개인기를 앞서면, 앞세우면서 15대 네. 11 넉점 차로 네. 앞서나가고 있는 이번이었습니다. 네, 이번 공연 리바운드 좋았고요. 네. 네. 지금 뭐 0푸드 시스템은 저 지금 뭐 선수가 교체가 됐는데요. 네. 들어온 선수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팅에 능하고요. 네. 슈팅에 능하고요. 네. 그리고 어떤 돌파력도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작전 시간 이후에 바로 포인트를 그렇죠. 만들어내고 있는 네. 닥터 바스켓.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리바운드 잡아낸 이후에 올라가는 거였죠. 네. 슈팅 히스리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 수비 리바운드를 빼앗긴 게 먼저 컸죠. 네. 네. 파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닥터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팀 파울이 6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팀 파울부터는 네. 자유투구 네, 무조건 이제 자유투구 주어지고 지금은 이제 공유 뭐 골밑슛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파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자유투 한 개를 줬습니다. 박수림 선수의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2득점 이후에 예, 이제 럭키죠. 이렇게 된다라면 예. 역전까지 가는 동점까지 가는 네, 네. 그런 예, 장면을 맞이했습니다. 김영웅 선수의 외곽이었는데 네. 정말 영웅 같은 플레이 맞습니다. 펼쳐줬습니다. 이제 추가 자유투 얻어내고 있는 김영웅. 닥터 바스켓 15대 15 드디어 네.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동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닥터 바스켓은 아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건 네. 이 종반에 집중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네요. 또 그런 또 전략도 그렇죠. 예. 중요하죠. 예. 박기훈 수비 제껴냈고요. 네. 아 바로 좀 짧았습니다.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외곽 2대 1 닥터 바스켓 예. 2대 게임을 하는 게 더 좋죠. 예. 어떤 포스트업을 하는 것보다는 네. 예. 파울에 대한 부분들이 예. 쉽지 않기 때문에 아우 지금은 원핸드 덩크. 네. 박수현 선수의 원핸드 덩크였는데. 예. 이런 재미거든요. 그렇죠. 네. 예.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잠깐 동안 닥터 바스켓의 수비가 방심이 된 사이에 네.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박수현 선수가 네. 지금 사실 뭐 골 밑에서 이제 영푸드 시스템 선수들이 자리를 비켜줬기 때문에 네. 박수현의 원핸드 덩크. 그렇죠.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이제 영푸드 시스템 12번이 강바일 선수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저 선수가 선수질에 몸이 저렇지 않았거든요. 네, 확실히 좀 네, 운동을 좀 세월의 부상함이라 네, 운동을 그만두다 보면 네. 네, 운동 선수들은 운동 양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두면 이제 좀 살이 좀 찌는데 예. 좀 놀랬습니다. 많이 쪘네요. 예, 많이 쪘습니다. 예. 하지만 또 좀 파워적인 측면에서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 예, 저 선수가 스텝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팀의 또 그런 스피드, 뭐 점프력은 박수현 선수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예, 어떤 예, 또 네.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하나 지금 뭐 나무랄 데 없이 네. 상당히 예, 좀 뭐 좋은 예,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푸드 시스템과 이제 닥터 바스켓 단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은 시간에 네. 1분 1초고요. 네. 선수들 뭐 작전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네. 뭐 주로 쉬는 시간을 그렇죠. 갖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네.
자리에 대한 위치 지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준다던가 네. 혹은 이제 그 이제 체력이 떨어졌으니까 야, 그래서 끝까지 좀 움직이자라든가 예 그런 이제 뭐 큰 그림에서 어떤 서로한테 필요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뭐 곽혜훈 선수의 외곽이 조금은 또 네. 부진을 했었는데 네. 하지만 뭐 이재우 선수와 김영웅 선수가 네.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닥터바스켓 네. 네. 이제 한 점차까지 추격을 성공했습니다. 저 그렇죠. 지금 뭐 닥터바스켓은 저기 오늘 참가하지 않았지만 박희철 선수나 박영환 같은 선수들이 네. 상당히 3-on-3 대회에서 3x3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업 관계로 지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쪽 파고들고 있습니다. 닥터 바스켓 밀어줬고요. 골 밑에서 돌아가는 거죠. 닥터 볼 위에서 이어나갑니다.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예. 공격 시간을 한번 좀 확인을 해야죠. 어, 예. 4초 남았는데요. 네. 손에 많이 짧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12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도 공격 시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영구드 시스템 살이 많이 찐 강바일 외곽 쪽으로 네. 다시 한번 강바일입니다. 영구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페인트 존에서 다시 한번 강바일입니다. 그렇죠. 영국 시스템은 한 골만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네. 예, 승리가 가까워질 것 같고 아, 예.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예, 아주 의미 있는 노출했습니다. 예. 이랬을 경우에 저기 13번 선수죠. 네. 예, 이재호 선수가 예, 살짝 이제 헬프 디펜스를 좀 가졌다거나 공간을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예,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분명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팀 파울에 걸려 있는 다크 바스켓. 그렇죠. 실패했어요. 네, 여기서 한 골만 넣는다라고 하면 네. 사실 승리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겠죠. 네, 두 점 차. 그렇죠. 네, 닥터 바스켓은 2 점이 필요하겠죠. 네. 네. 곽희훈. 네. 다시 한번 외곽 쪽으로 김영웅.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곽희훈. 이번에도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네. 박수현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공격할 필요 없죠. 네, 샤클락과 공을 끌어냈습니다. 김영웅. 아. 그샷을 시도해봤었는데 네. 네. 그대로 두 점을 성공시키면서 네. 영코드 시스템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양 팀의 경기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조금 전력이 높다고 생각했던 영코드 시스템이 네. 예, 많이 고전을 했고요. 닥터바스켓도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었지만 네. 뭐 아쉽게 역전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닥터바스켓과 영코드 시스템과 닥터바스켓의 경기 영코드 시스템이 승리를